일동 운영.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8달 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생생한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당신이 떠나시던 날 국민들은 눈물로 당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큰 어른이셨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나는 넉넉한 느티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풀죽어 당신을 찾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방파제에 앉아 대통령님이 앞으로 가방했다. 다리도 바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섬에 자라면서 겉으로 무섭지 바다 바람을 맞고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지금도 바다가 그렇게 좋다라고 대통령님이 자서전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대통령님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동같이 강화하고 평화는 평화대로 확고하게 다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가 지켜졌습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진 지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정과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의 전통 앞에서 다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14구시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문제 떠나고 전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유가족 분들께서 전화하고 분양하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신 김홍호 부연께서 대표로 분양하시고 전화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다 하시고요. 분양은 김홍호 의원께서 대표로 분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국력
김대중 전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함께 파로하시고 대표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분양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파로하해 주십시오. 바로 일동 국력 아, 뒤엽세. 선배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국력. 바로 법무각 고문님께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뒤에 하나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하시도록. 팥죽이 오니까 남다른 대통령이 그리움, 추모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